한인사 원더캐저 가입시켰습니다. 여기 레노버 부스가 있는데 모토롤라가 레노버 사나이 있죠. 새해 출시된 폰들도 옆에 있고 5G 모듈, 기존 폰을 5G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모듈도 가져왔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 모토롤라의 새 중급 스마트폰 모토 G7, 모토 G7 플러스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사이즈가 다른데 얘네들은 사이즈는 똑같고요. 둘 다 6.3인치 FHD 플러스에 여기 물방울 노치가, 요즘 유행하는 물방울 노치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거기까지는 똑같지만 얘는 사양이 달라요. G7은 스냅드래곤 632에 최고 4기가 램, G7 플러스는 스냅드래곤 636에 최고 6기가 램 모델까지 존재해요. 이제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카메라 구성도 16메가픽셀에 5메가픽셀이냐 12메가픽셀에 5메가픽셀이냐 사양이 다른데 지문인식 센서가 뒤쪽에 있는 건 똑같고요. 모토 G6까지는 그게 앞에 있었는데 얘네는 뒤에 들어가 있죠. 근데 확실히 커진 게 느껴지네요. 조금 커졌어요. 우리나라 모토롤라가 철수한 지 오래됐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토롤라가 이제 구글에 인수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레노버 사나이에 있는데 순정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안드로이드 파이 기반의 OS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모토 G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7W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둘 다 고릴라 글라스 3고 돌비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전면 스테레오 스피커도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만 이제 작은 거는 스테레오 스피커는 빠져 있고요. 둘 다 USB-C 포트 3.1 이어폰잭 있고 FM 라디오 되고 그냥 적당한 가격에 쓰기 괜찮은 깔끔한 그냥 모토롤라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기기들도 있어요. 얘는 모토 G7 플레이인데 5.7인치 HD 플러스 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있고 사실 저는 해상도보다는 이게 고전적인 방식의 노치가 있다는 게 조금 더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건 8메가픽셀 전면 카메라고요. 칩셋은 스냅드래곤 632, 2기가 램에 32기가 스토리지가 탑재되어 있어요. 고릴라 글라스 3고 뒤쪽에는 싱글 카메라, 13메가픽셀 싱글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지문인식 센서는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특이한 거는 소재가 플라스틱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무늬 텍스처 같은 게 유리가 들어간 거에 주로 이제 그 밑에 기반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플라스틱에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흠집이 잘 나지 않게 굉장히 특이한 패턴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3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10W 충전으로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럽 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걸 생각했을 때 150유로 정도로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이 무기죠. 근데 제가 제일 탐나는 건 이거예요. 모토 G7 파워인데 모토롤라 파워 시리즈가 워낙 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얘는 무려 5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지문식 센서 있고 12메가픽셀 F2.0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LED 플래시가 있고 전면에는 6.2인치 HD 플러스 해상도, 전면 카메라는 8메가픽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방식의 노치가 들어가 있죠. 좀 눈에 띄는 노치가 들어가 있긴 한데 안드로이드는 순정에 가깝고요. 얘는 스냅드래곤 632에 3기가램에 32기가 혹은 4기가램에 64기가 스토리지,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되고 고속 충전도 지원해요. 독일판은 18W, 국제판은 15W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60시간까지 쓸 수 있는 스냅드래곤 632에 5000mAh의 HD 플러스니까 얼마나 오래 갈지 상상도 안 되는데 무겁기는 해요. 193g인데 배터리가 그걸 보상을 해줄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더 써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모토롤라 5G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모토 G3는 예전에 나온 거예요. 스냅드래곤 845가 들어갔던 플래그십 모델인데 오른쪽 전원 버튼에 지문인식 센서가 통합되어 있는 브라이즌 전용으로 나왔던 모델인데 모토 Z 시리즈는 제가 모토 Z 처음 나온 거를 보여드렸었죠. 그 모듈이 지금까지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가장 특이한 점은 출시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5G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도난방지용으로 조금 더 두꺼워져 있는데 원래 이 정도로 두껍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 뒤에 다른 모듈처럼 이렇게 쓱 붙이면은 5G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조금 거슬리긴 하죠. 2000mAh 배터리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호라이즌용으로 나온 건데 요 안테나가 조금 튀어나와 있죠. 평범하게 쓰기에는 편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모듈 자체에 USB-C 포트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 배터리를, 이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다 케이블을 연결하면은 PC에 5G 모뎀으로도 쓸 수 있게 이제 여러 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눈에 띄죠. 굉장히 신기한 제품들이죠. 사실 모듈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이게 배터리 잔량 보는 건데 모듈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추가로 끼우는 거다 보니까 두께나 무게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기는 해요. 요거는 레노버 G5 Pro GT예요. 사실 레노버 G5가 처음 나올 때 이제 베젤이 없는 것 같이 했는데 노치가 있어가지고 약간 놀림 많이 받았는데 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면 대 화면 비율이 95.06%에 달해요. 아무래도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조금 베젤이 있긴 한데 위에는 거의 베젤리스를 구현한 걸 볼 수 있죠. 옆이랑 위에는 이건 어떻게 했느냐, 요렇게 전면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듀얼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얘는 16메가픽셀이랑 8메가픽셀인데 적외선 안면인식 잠금해제, 여기 센서를 통해서 적외선 안면인식 잠금해제도 되고 셀카 촬영도 되고, 참고로 이 패널 자체는 삼성 패널이에요. 지문인식 센서는 화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5세대라는 설명인데 언제 화면 내장 지문인식 센서가 5세대까지 왔는지 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화면에 내장되어 있어서 여기서 지문인식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사양은 스냅드래곤 855 옥타코어 6GB 램과 128GB 스토리지, 8GB 램과 128GB나 256GB 스토리지, 그리고 무려 12GB 램과 512GB 스토리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레오의 레노버의 인터페이스인 GUI10이 들어가 있고 335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USB-C 포트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3.5mm 이어폰잭은 없고 USB-C 포트로 써야 되는 거죠. 후면 카메라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F1.8 소니 IMX576이랑 F2.8 소니 IMX519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슬라이드 구조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얘는 다른 기기들보다 유격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살짝 유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속을 이용한 반자동 방식이다 보니까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으면 A를 따라서 흠집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안 비싸요. 제일 싼 거는 84만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12기가 램에 512기가 스토리지가 들어간 제일 고급 모델도 72만원 정도니까 요즘 기준에서는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간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는 걸 생각하면 요즘은 오히려 이런 게 저렴하다는 느낌이 드는 세상이 돼버렸죠. 이렇게 레노버 G5 프로 GT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글 어시스턴트 부스인데, 그러니까 레노버랑 구글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특히 구글 어시스턴트에 관해서는 뭐 LG도 이런 스마트 스피커가 있고 회사들마다 다 스마트 스피커가 나오고는 있지만 레노버가 이렇게 화면이 달려있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들어있는 스마트 스피커를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 레노버 스마트 디스플레이인데, 이거 작은 거랑 큰 거랑 있어요. 할인 판매도 열심히 하던데 여하튼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커다란 스피커가 있고 이쪽에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쓸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집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혹시 내 목소리를 도청하면 어떡하나, 이제 카메라를 몰래 찍으면 어떡하냐 걱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프라이버시 셔터라 그러나? 그것처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가릴 수가 있어요. 뭐 이걸 뚫고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마이크 끄는 버튼도 위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쇽. The mic's back on. 마이크가 켜지고 여기 볼륨 키가 있고, 그리고 뒤쪽 디자인 잠깐 보셨죠? 뒤쪽 디자인이 완전 특이해요. 이런 식으로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 이런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기 딱이죠.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케이 구글, show me the recipe of an apple pie. Okay, here are some recipes. 이런 식으로 뭐 레시피를 검색한다든지 손으로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안드로이드가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독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부 기능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재생해 달라고 해서 이 화면으로 하든지 가사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본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뭐 태블릿처럼 쓰고 그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저건 원래 있던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게 완전 귀여워요. 스마트 클락인데 저건 스마트 디스플레이였잖아요. 얘는 스마트 클락이에요. 화질은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침실에 놓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아예 물리적으로 안 달려 있어요. 어두울 때, 그러니까 불을 껐을 때 여기 조도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집에 불을 끄고 잘 때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둡게 시계 모드로 변하고요. 얘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구글, set me an alarm at 7 AM 이런 식으로 알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얘도 집안 가전 제품들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베드룸 라이트를 끈다. 오케이 구글, turn off the bedroom lights.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옵션도 이렇게 화면 밝기 조절할 수 있고 음량 조절할 수 있고, 간단히 말해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되는 구글 홈 미니에 조그마한 화면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브릭 소재도 있고 구글 홈 미니랑 완전 깔맞춤 짝맞춤이죠. 볼륨 업다운 키가 있고, 그리고 이 두드리는 거 인식도 돼요. 홈미니처럼. 그래서 알람이 울릴 때 톡톡 두드리면은 꺼지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거기다가 침대에서 쓰라고 USB 포트,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도 있고, 전원은 이쪽으로 공급받고요. 마이크 혹시라도 도청이 걱정되시면 이렇게 마이크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도 달려 있어요. 한 79불 정도에 곧 나온다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왜 이렇게 귀엽지? 너무 귀여워. 여기까지 레노버의 새 스마트 클락이었어요. 재밌는 제품들이었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트위터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